엊그제 한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연은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졌고 현재는 뉴스 기사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이 남성의 사연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쌍둥이 아빠이자 딸만 셋을 키우고 있는 딸부자 아빠랍니다. 직장 생활도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나름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사람은 가출까지 했습니다. 가출한 집사람은 강원도 원주서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저는 집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혼자서 아이 셋을 케어하며 출퇴근에 육아 살림까지 매진했습니다. 누구나 아픔은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억누르며 아이들 생각에 그냥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이혼 바람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주변 말을 들어보니 저만한 일들은 가정마다 종종 있더라고요. 상간남의 정체는 청주 율량동에 있는 남자 노래방 도우미였고 거기서 집사람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간남은 집사람보다 10살이 어리고 이런 놈이 집사람과 도망가서 잘 살렸는지 에휴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튼 이후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집사람이 출산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싸이는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속을 썩이더라고요. 차라리 교통사고도 나서 죽었으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다가 죽었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죽었으니 이제 끝났겠다 싶었는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절 아동유기죄로 경찰청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애를 데리고 가서 키우랍니다. 일단 집사람이 낳은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불일치 제 자식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시청 아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고 출생신고를 하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상간남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요? 민법 844조를 보니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사항이 있던데 집사람이 낳은 아이가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왜 계속 저한테 책임이 생기는지 답답합니다. 과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오면 행복할까요? 현재 이 남성은 가출한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며 이 남성을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입니다. 충북경찰청도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충북경찰청과 시 관계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남성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탓에 집사람이 외도로 낳은 아이고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는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사연의 주인공을 처벌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법률 체계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남성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간남 자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겠지만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이며 비용이며 그동안의 울분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부디 사연의 주인공에게 찾아온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상식선에서 잘 풀리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은 오늘의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 감동, 사이다, 힐링, 썰레 동화.